다른 물을 넣어가지고 인연 있는 곳에 가서 이것이 잘 유통되기를 바랍니다. 이런 이제 다른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배가 그 우리나라 그 신안 앞바다 임자도라는 섬이 있는데 네. 거기에 이제 침몰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그 지나고 나서 한 5, 60년 뒤니까 우리나라가 그 백성들이 살기 굉장히 어려웠죠. 상선에 있는 모든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나기를 경전만 남았다. 구경만 있더라. 이 소리를 듣고 이 배감 성총 스님이라는 분이 우리 시절에 보면 이제 무비 스님이나 고산 스님 정도 되는 이런 큰 스님인데 그 시대에 배감 성총 스님 제자들하고 함께 그곳을 가봅니다. 가보니까 정말 불경 책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다 가져와 보니까 그 속에 조당집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엄경 수소연이 초가 그게 완본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아 우리나라에도 이 책을 찍을 목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십니다. 네. 그래가지고 그 어려울 때 전국으로 다니면서 스님들이 탁발을 해서 탕각불사를 해서 전라도에 있는 조그마한 절에 진광사라는 절에다가 목판을 모셨어요.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또 불이 나고 두 번이나 이제 거쳐서 지금 현재 완본이 이제 서울 그 강남 봉은사에 네네. 모셔져 있는 겁니다.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불교가 그러면 이 사회의 특징 최강의 군대를 몰고 와서 원나라가 그걸 삼로사 구청탑을 비롯해서 나무로 만든 걸 다 태워버리니까 이제 조정하에서 스님들이